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어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, 저도 오랜만에 쓰럭쓰럭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.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런 것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궁금해한다면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나 건드리면 나 혼자 갈 것 같아? 어. 대통령 공천 내일 다 떠들 거야? 협박이죠. 영재현 씨도 협박, 유수재현도 협박, 협박 정선시대예요.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지고 너 죽고 나 죽자. 누가 나 스승이.